근데 왜 우린 거북선이라고 적은 거예요? 저는 한국에 2015년도에 왔거든요. 그때 그 어떤 랩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노래가 진짜 유명했더라고요. 우린 거북선을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린 거북선. 오, 좀 느낌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음악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유치부 원어민 강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카메론 선생님의 랩 실력 한번 청해볼까요? 내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통통 커지들리던 건 느껴지는 통통 우리 도통 너와 그냥 보통 난 늘 하고 있었지 내가 걸어온 방식대로 노를 젖으면 내려 딜려 밀려나가 느낀 걸음마가 다 돼 내 악장에 담수대로 마 내가 랩으로 무척무척 가만다 먼치 우리가 목소리 사람 배려 통통 그냥 통통 떨어져라 통통 커지들리던 건 느껴지는 통통 우리 도통 너와 그냥 보통 우리가 목소리 야 잘한다. 요 맨 우린 거북선 요. 자, 이 수에 그대로 이어서 유치원생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볼게요. 네, 한국말 할 줄 아는 거 아마 모르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 정말? 네. 유치원에서 애들한테 한국말 안 써요. 일부러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듣는 척해요 그러면? 그쵸. 이거를 보고 있는 유치원생들 배신감이 상당하겠는데요? 괜찮나요? 이거 나가도? 괜찮죠. 허락을 받았죠. 허락을 받았어요? 유치원 원장 선생님은 지금 카메론 내보낸 걸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적잖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있을 우리 유치원 원생들한테 카메론 선생님께서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얘들아, 영어로 해야 될지 한국말로 해야 될지. 멜론 티처는 지금까지 최선 다하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영어를 배우면 좋겠어요. 계속 잘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말 하지 마세요 나한테.